베트남에서 한 할머니가 여객기에 20cm 길이 과도를 가지고 들어와 과일을 깎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20일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호찌민에서 하노이로 향하던 베트남 항공 여객기에서 노년의 여성이 길이 20cm의 과도를 꺼내들었다. 창가 옆에 앉은 이 여성은 칼로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옆 좌석 승객은 할머니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 모습을 본 승무원들은 곧바로 할머니의 과도를 압수했다. 베트남 항공국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저녁에 모든 여객기 탑승객에 대해 보안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 해당 보안 요원들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도칼을 비롯해 길이 6cm가 넘는 날이 달린 칼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700만에서 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CAAV는 최근 각 항공사의 주태를 일삼는 탑승객 명단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향후 이들의 여객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CAAV는 전했다.